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h. 24/7 chilling. 아니, First Pop Boys 뮤직비디오 나온 것도 뒤늦게 알았는데 K-클릭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도 뒤늦게 알았어요.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이거 정말 모르겠네. 아무리 바빴어도 제가 K-클릭 뮤직비디오 올라오는 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 뮤직비디오는 K-클릭 오피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게 아닙니다. 처음 보는 채널인데 토닥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K-클릭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설명을 보니까 이 K-클릭의 뭐 오피셜한 뭐 싱글 앨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프로젝트성 일환의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. 어쨌든 K-클릭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.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 너무나 많이 기다렸는데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다니 조금 의외입니다. 이 뮤직비디오의 제목은 서스텐도?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.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자신들이 이런 커리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가사와 긍정의 메시지가 있는 가사고 이 K-클릭의 이 곡에는 좀 기존의 K-클릭가 해왔던 음악과는 약간의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. 바로 West Coast Vibe를 K-클릭가 가져왔어요.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? 제가 아는 K-클릭 클릭은 래퍼들의 랩 스타일이 워낙 빡세고 거친 래퍼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어떤 미국의 어떤 지역에 비유를 하자면은 이스코스트 뉴욕에 가까운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많았어요. K-클릭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좀 뭔가 뉴욕 스타일은 예전부터 래퍼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하드하고 좀 어그레시브한 랩 스타일을 추구해온 래퍼들이 뿌리를 내려서 오늘날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 K-클릭의 West Coast Vibe 음악이 의외라는 거예요. 생각보다 칠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좀 놀랐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로 충격적인 뮤직비디오예요. 뒤늦게 나온 것을 알게 돼서도 놀랍지만 평소에 이들이 하지 않았던 음악 스타일을 가져온 것도 놀랐고 어찌됐든 비디오를 보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K-클릭의 서스텐도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이게 무슨 일이야? 와, 이게 무슨 일일까요? K-클릭의 뮤직비디오가 이렇게 나오다니. 어떤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일환으로 나온 비디오인갑다. 오. 말레이시아를 완전히 LA로 바꾸려고 하네. 딱 들어보시면 G-Funk 성향이 강하죠? 방금 봤죠? 크립워킹 하는 거. 이야. 야, 오랜만이다. 아니 이들의 목소리를 잊어버릴 뻔했어. 와,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냥 너무 반갑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. 야, 뭐 소민, 지넬로, 파리드 뭐 다 반갑다. 오! 랩 스타일도 웨스트코스트 느낌답게 어느 정도의 타이트함은 있지만 상당히 좀 평소와는 다른 여유로운 플로우들을 멤버들이 뱉는 것 같아. 야, 확실히 이들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느껴지는 것 같아. 전반적으로
벌스를 누가 한 명이 이렇게 딱 주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일정 파트씩 주고받으면서 컨비네이션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까 더 좋다. 저는 오히려 이 곡에서 지금 파리드의 파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파리드의 목소리나 랩 스타일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웨스코스트에 더 적합한 느낌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좀 자주 이렇게 얼굴이 비춰지는 것 같아. 야, 다 같이 크립워킹 하는 것도 놀랍네. 오랜만이다. 그쵸. 이 K-클릭의 투즈의 목소리가 없으면은 말이 안 되지. 오. MK의 파트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뭔가 아쉽다. 이게 아쉬울 수밖에 없지. 사실 K-클릭 멤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근데 3분 31초에 K-클릭 멤버들의 목소리를 압축해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. MK의 목소리를 즐기려고 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. 투즈의 목소리를 즐기려고 하기 전에 이미 끝나버렸어. 아, 좀 아쉽습니다. 사실 이게 뭔가 오피셜한 K-클릭의 뭐 앨범 뮤직비디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알찬 느낌은 아니었어. 근데 또 한편으로 놀라운 거는 K-클릭가 이런 좀 칠 바이브의 여유로운 음악을 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거든. 굳이 제가 생각나는 건 민피 정도인데, 민피도 잘 들어보면요, 여러분들, 멤버들의 랩이 상당히 하드하고 타이트합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K-클릭의 매력인데, 여러분들도 아시겠죠? 웨스코스트를 대표하는 래퍼 뭐 누구 생각나십니까? 당연히 스눕독도 있고 뭐 독파운드도 있고 뭐 닥터 드레, 투팍 다 있는데, 워낙 그 웨스코스트라는 지역 자체가 습하지도 않고 맑은 날씨만 계속되고 이렇게 드라이빙하기 좋고 이렇게 다들 느긋하고 칠 바이브의 그런 음악들이 많다 보니까 랩들 자체가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잖아요. 근데 K-클릭가 이번에는 약간 템포를 좀 죽이고 조금은 여유롭게 랩을 뱉는 모습도 좀 이채로웠던 것 같아. 그리고 그게 말레이시안 슈퍼 랩 그룹이 LA 바이브를 말레이시아에 가져와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신기했어요. 아, 그냥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음악이긴 한데, 그냥 일단은 저는 반갑다고만 얘기할게요. 아니, 이제는 해외에 있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정식으로 하나 뭔가 좀 드랍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? 아, 나는 멤버들한테 묻고 싶어. 아,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, 솔직히 제가 조 플리소가 있는 투펫이라는 힙합 그룹으로 고등학교 때 말레이시아 힙합 듀오가 있는 걸 알았지만, 유튜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는 K-클릭였단 말이에요. K-클릭가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공백기가 긴 것 같아요.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